여러분 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키스탄의 좀 좋은 소식의 그런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이 오바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바마 하면 보통 바락 오바마,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있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사람을 공식적인, 특히 이제 이런 신문에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할 때 first name이 아니라 family name으로 이제 부르기 때문에 오바마라고 말이 반복이 되어서 나올 때요. 그 오바마가 it could be Michelle Obama. Alright. 오늘 한번 이 오바마가 뭔지 누구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ledg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영어로 이제 pledge라는 거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오늘은 동사로 쓰이는 이제 의미를 볼 텐데요. 이거를 의미를 명사형으로 하면 그것도 돼요. 자, to promise solemnly and formally 라고 했습니다. 자, promise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약속을 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solemn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숙한 이런 뜻이죠. 엄숙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장난하듯, 뭐 약속이란 건 다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거지만 뭔가 공식적으로 장엄하게 약속을 하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보통 할 때는요, 뭔가를 서약하다. 아, 이렇게 하기로 내가 서약합니다. 뭐 이런 약속, 서약, 공약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pledge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command인데요. 오늘은 좀 둘 다 공식적인 느낌의 단어예요. 자, command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데 또 이 단어 알겠죠? The praise. 자, praise라는 거는 누구를 칭찬하다 혹은 뭐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건데요. In a serious and often public way. 그냥 잘했어 라고 이제 casual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누구의 공을 치하하다. 감사의 그런 어떤 의미를 표현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종종 공식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칭찬하다라고 할 때 바로 command라고 하는 거죠. A가 되면 명령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근데 command, E-A-E-N-D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다, 치하하다, 뭐 축혀 세우다, 뭐 그 공을 인정하다 이런 의미죠. 자, they commanded Obama as an inspiration for females everywher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우리 이따가 기사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오바마를 굉장히 치하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들에게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떤 영감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여성이라고, 자, female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오바마를 치하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so what did she do? What has she done? 뭐를 하셨을까요? United States gives millions to educate girls in Pakistan 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 측에서요. 자, 파키스탄에 그 중에서도 소녀들, 그렇죠? 특히 교육받는 기회를 많이 못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이제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First Lady Michelle Obama recently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is pledging $70 million in order to educate young girls in Pakistan 이라고 했습니다. 자, First Lady 영부인이죠? 맞았습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우리 뭐 강대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원조를 하고 있겠는데요. 특히 파키스탄에 있는 어린 소녀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7천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The money will help build new schools, repair old schools, provide job training classes, and fund college scholarships. 다양한 어떤 방면으로 이제 이 돈이 쓰이게 될 텐데요. 이 엄청난 돈은, 7천만 달러의 돈은 새로운 학교를 짓는다든지, 혹은 오래된 학교가 너무나 낡았으면 그거를 수리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job training, 직업 훈련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또 대학교에 진학할 때 그 대학교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Obama says that this is money that is going toward the creation of the next generation of doctors, educators, and business women. 자, 오바마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얘기하기를 지금 이것은 이러한 뭐 학교 교육을 시키고 직업 훈련을 하고 하는 건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다음 세대의 그러한 창출을 위한 새로운 다음 세대를 창출하는데 그 새로운 다음 세대가 뭐 일도 안 하고 이러한 존재들이 아닌 거죠. 의사, 교육자, 그리고 사업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새로운 세대를 배출하는데 이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 estimated 200,000 Pakistani girls will benefit. 자, 이러한 것을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추정하기를 이런 말이죠. 추정하기를 about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20만 명의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소녀들이 이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키스탄, 우리는 파키스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에 그 액센트가 있잖아요.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 A의 강세가 있고요. 파키스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형용사 형태가 됐을 때는 like Korean 이렇게 됐을 때는 파키스탄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girls, 파키스탄의 그 소녀들이 20만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 이 펀드의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The wife and daughter of the Pakistani Prime Minister were present when Obama made the public announcement on the multi-million pledge. 자, 누구의, 즉 파키스탄의 총리의 와이프와 딸, 즉 여성들이죠. 이분들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즉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아주 공식적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이 금액을 약속했을 때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They commended Obama as an inspiration for females everywhere. 아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데이가 바로 파키스탄 총리의 부인과 딸이었군요. 이들 또한 이 오바마, 그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귀감이, 영감이 된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치하를 했습니다. Pakistan recently announced that the country will double its spending in education. 자, 뭐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파키스탄은 안 그래도 최근에 파키스탄 그 나라에서, 나라 차원에서 교육에 쓰는 비용을 두 배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Part of which includes ensuring that more girls are enrolled as students and more women are hired as teachers.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비용을 경비를 늘리겠다는 그 어떤 공표 중의 일부는요. 이 돈의 어떤 혜택을 여자들도 받게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소녀들이, 여학생들이 이 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고용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선생님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계획도 포함이 된 그런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In certain parts of the world, females are less likely to be educated because of their gender.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근데 전 세계 여러 특정 지역에서는요, 어떤 곳에서는 아직 또 여성들이 조금 교육을 받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성별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Obama's recent announcement to financially assist Pakistan is just one aspect of the First Lady's efforts to educate girls.